저희가 약간 지금 음향상에 세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한참 옆에서 멋있는 척하고 좀 딱 시작하면 올라가려다가 그냥 제가 올라왔어요. 어, 혹시 안 추세요? 예! 괜찮으세요? 와, 여기 뭔가 의자가 굉장히 편해 보이네요. 아, 부럽다. 잠시만요. 어, 혹시 식사는 아직 안 하셨죠? 먹었습니다! 드셨어요? 예! 부럽습니다. 어, 저희 데이브레이크 노래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? 좋다! 꽃길만 걷게 해줄게. 또 들었다 놨다? 멜로우? 어? 멜로우도 아세요? 저희 공연은 여러분들 같이 막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막 그러면 되게 좋아요. 그렇게 하면은 공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희도 굉장히 신나게 공연을 하거든요. 혹시 들었다 놨다 노래 모르신다 하시는 분? 어, 저희 굉장한 팀이 됐군요. 이제 다 하시는군요. 좋다 모르시는 분? 어, 좋다도 다 아시고. 그렇군요. 들었다 놨다 하실 때 여러분 혹시 막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율동 같은 거 해줄 수 있으세요? 한번 해볼까요? 내 맘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내 맘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맞아요 이런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좋다 네가 있어 좋다 사랑해서 좋다 네 이렇게 같이 불러요. 근데 어 이제 공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래 기다리셨죠? 그리고 저희가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즐겨요. 오케이. 너의 눈빛 하나에 너의 성질 하나에
그러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. 저희는 데이브레이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제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앉아서 좀 편하게 공연 관람하시죠. 제가 이따가 한 후반부쯤에 다시 또 놀자고 또 막 이렇게 막 말씀드릴 거예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뭔가 막 튀어나와서 많이 놀리셨죠? 네, 저희도 놀랬습니다. 근데 괜찮으시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래게 되네요. 아무튼 뭐 저희 음악 소리 잘 들리세요? 다행이네요. 저희가 리허설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으로 들리는지가 좀 궁금한데 괜찮으시죠? 들만하시죠? 네. 그래도 뭐 저희가 그냥 원래 딱 올라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빡 시작해도 저희 꽤 들만하게 하는 팀이라서 아마 하면 할수록 더 여러분들 좋게 들으실 거예요. 아무튼 오늘 여행 29초 영화제 시상식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들어왔다 놨다 그리고 범퍼카 두 곡 들으셨습니다. 다음 곡은 멜로우라는 곡인데요.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. 두 눈을 깜빡거리면 나는 어떡해. 네, 어떡해. 굉장히 유쾌하죠? 네. 그렇게 피식 웃으면 나는 어떡해. 좀 더 크게 해주시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. 두 눈을 깜빡거리면 나는 어떡해. 감사합니다. 멜로우 드려드리겠습니다.
멜론 들으셨고요. 재밌죠? 이야, 아까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. 저희 데이브레이크입니다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이야,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? 근데 막 많이 추우시진 않죠? 저는 지금 되게 뜨거워요. 제 마음을. 자, 다음 곡은 왜 안 돼? 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노래니까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즐겨주세요. 왜 안 돼? 들려드리겠습니다.
고맙습니다. 네, 외향대 들으셨고요. 재밌죠? 자, 이제 저희와 함께 막 뛰면서 소리치고 그럴 시간입니다, 여러분. 아까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미 막 마음이 막 저 하늘 높이 막 오른 것처럼 별것도 안 했는데 막 우와! 이러고 계신 분들이 보이시거든요. 근데 그 에너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즐겨요. 괜찮으시겠죠? 좋아요. 핫프레시라는 곡인데요. 제가 핫하면 누르면 프레쉬 외쳐주시면 돼요. 오케이? 핫 프레쉬. 오케이? 아, 나 이제 놀아야 돼. 말 좀 그러시고. 자, 뒤에 분들도 잘 들리시죠? 네. 오케이, 핫프레쉬입니다, 여러분. 같이 즐겨요. 뛰면서 소리치고. 핫프레쉬!
드려드렸고요. 이제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해요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. 참고로 저희가 다음 달 11월 23, 24, 25일 3일 동안 단독 공연 있거든요.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는 삼성홀에서 3일 동안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. 너무 만나 뵙겨서 너무 반가웠고요. 서울 도심 이렇게 한복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노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? 자, 마지막 한 곡, 여러분. 여러분들, 꽃길만 걸으시라고, 저희 노래 중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.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테이블 켰습니다. 감사합니다! 점점 더 차가운 나 때문에
설레는데 쟤는 솔직히 말해 원래 걷기만 걷게 해줄게 이 맘은 서투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 죄송합니다. 저희가 앵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아 여러분 여기 또 진행하신 분들 다 퇴근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또 죄송하게 한 곡을 더 들려드리게 됐네요. 앵콜에서 감사드리고요. 아 코끼리만 갖게 해줄게 좋죠. 아 저희도 좋아요. 제가 오늘 굉장히 코끼리만 갖게 해줄게 부르면서 묘하게 오늘 되게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네요. 솔직히 오늘 평일이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시기가 쉬운 시간은 아닌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뭔가 더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여러분들 표정도 한결 밝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.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. 그죠? 일상에 다들 지치셨을 텐데. 하지만 저희가 흥겨운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. 앵콜은 저희 노래는 아니고 이적 선배의 곡인데 하늘을 달리다라는 곡 여러분 아시죠? 뭔가 제목만 들어도 막 기운이 막 생성쪄 막 하늘을 달리다 들려드리겠습니다.
춤은 거였지. 누군가 나의 뒤를 잡고 있었고 검은 절벽은 더 이상 말 들을 곳 하나 없었지. 잠깐 먹임에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그때의 울림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대 나의 구원이었어. 난 결국 그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날의 착각 같았지. 물 먹으면 참고 난 몰래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대 나의 희망이었어.